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씩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만 200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또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0일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난 날로부터 꼭 200일이 됐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을 기다리고 있는 진도 팽목항에서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고 진도 팽목항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어제 수능 문제 출제 오류를 공식 인정하면서 피해 학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구제되는 학생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꼭 200일이 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이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째인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나들이하기 참 좋은 날씨였죠?